저가 네, 대학교 있다가 독일 간 시간 동안 그 택시 부르는 거, 뭐 배달의 민족, 뭐 그런 게 뭐 다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었던 거예요. 택시를 부를 줄 모르니까 뭐 114 같은 전화해서 요새 네, 진짜 그랬어요. 저는... 잠깐만, 택시를 114로 불렀다고요? 사실 K리그 오기 전에 네. 독일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독일어 안 까먹으셨습니까? 지금 많이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고 처음 배운 게 욕밖에 없어가지고 욕밖에 생각이 안 나고. 아! 네. 네. 가벼운 진짜 가벼운 얘기만 좀 할 수 있고 많이 까먹었어요. 아 독일도 처음에 독일어 배울 때 욕을 많이 배웁니까? 네, 보통 선수들이 욕 가르쳐 주니까. 네. 똑같구나. 아 똑같아. 우리도 사실 그 뭐 외국인 용병 네. 오면 제일 일단 할 수 있는 표현이 이런 거잖아요. 빨리빨리 많이 배우고 네, 그죠? 네, 빨리빨리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오면 다 외국인들이 우리 용병들 있잖아. 빨리빨리 맞아, 우리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다음엔 우리도 욕 피곤해, 많이 배우 피곤해 네, 피곤해 이런 거 가르쳐주고 저희는 운동선수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피곤해 이런 거 감독님한테 아, 네. 가서 피곤해 이런 거 말하라고 감독님한테 가서 오늘 뭐 예를 들어 저희 팀 레안드로 선수 같은 거 있으면 뭐 피곤해 이런 거 가서 얘기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야 레안드로 네. 저 감독님한테 가서 피곤해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약간 뭐 이렇게 비속어나 네. 욕도 좀 네. 많이 빨리 욕도 할 줄 알아야 돼 뭐 씨 뭐 네, 이런 거 뭐 개 뭐 네. 뭐 이런 것도 막 네. 하고 네.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다 네 아 독일에서 뭐 생각나는 욕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게 무슨 뜻이야? 대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젠장 이런 거? 그 정도야? 뭐, 우리도 젠장! 뭐 이런 거 쓸 수 있죠. 아니, 근데 처음에 그 5년 동안 네. 독일에 있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네. 냉동인간 이렇게 불렸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배달 음식을 못 시켰대. 여러분들 아세요? 아, 이게 배민 주문을 못 했대요. 네. 요즘은 합니까? 요즘에요. 요즘 잘 시켜먹고 있어요. 어, 진짜? 3년이 지났으니까요. 아, 3년 지났으니까? 처음에 한국 들어와서, 그때 자가격리하는 그 시기였는데. 아, 이제 외국에 네,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네, 대학교 있다가 독일 간 시간 동안 그때 이제 뭐, 택시 부르는 거, 뭐, 배달의 민족, 뭐 그런 게 뭐 다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격리하는데 뭐, 부모님 다 나가 계시고 집에 혼자 있는데 밥을 못 해 먹으니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대신 시켜주고. 그거 끝나고 택시도 제가 차가 없을 때 택시를 부를 줄 모르니까 뭐 114 같은 데 전화해서 요새 네, 진짜 그랬어요. 요새 뭐 택시 어디서 잠깐만 택시를 114로 불렀다고요? 그걸로 이제 콜택시 어디서 전화해야 되냐고. 아 우리 옛날에 114에서 저 택시 부르려는데 어디로 네. 어느 번호 미쳤네. 당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간첩인 줄 알고 신고받았겠다. 아, 진짜 그 정도였어요. 정말로. 이제는 다 할 줄 알아. 아, 그때는 이제 막 그런 것도 다 어색하고, 야, 한 5년 정도 떠나있으면 그럴 수, 하긴 요즘 되게 빨라요. 변화들이 빠르니까. 아니, 요즘,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배준호 선수다 막 그랬는데, 네. 아니, 배준호 선수 난립니다. 네. 팀에 함께 뛰고 있는 대전에. 아니, 배준호 선수 그렇게 잘합니까? 선수가 보더라도 아니면 아직은 좀 걔는 시작부터 달랐어요. 동계 때부터 범상치가 않았어요. 아 진짜? 네. 뭐 근데 이제 선수 혹시 지금 약간 좀 질투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질투죠. 질투죠. 저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시작부터 좀 달랐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동계 때. 그래서 와 물건 진짜 물건이다. 이거는 네. K리그뿐만 아니라 뭐 더 좋으면. 외국까지 나와서 더 잘하겠다 했는데 당연히 적응 문제가 있으니까 시즌 초 중반에 조금 주춤했고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저희 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 그러니까요. 네. 입세이어 월드컵을 통해서도 뭐 완전히 좀 보여줬고. 네. 제가 외국을 다녀왔다 보니까 준호야 내가 실패한 선수로서 얘기해줄게.
그냥 어머, 어머. 다 필요 없이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너는 외국 간다고 생각하고 월드컵 전에 다 필요 없이 영어만 해, 영어만 제발 공부해. 어느 리그를 상관없이 다 영어 할 줄 아니까 영어 공부만 제발 부탁이야 했는데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배추로 선수를 포함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네. 그런가 언어를 하면 너무 좋다. 네. 가본 네. 입장에선. 배준호 선수 아까 봤더니 와 이거 완전 물건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선수가 보기에 가까이서 보기에 그냥 제가 느끼는 건 피지컬이 좀 좋아요. 우리가 딱 보면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 요거 말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딱 보면 피지컬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키 크고 네. 뭐 우락부락한 걸 피지컬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저가 말하는 피지컬은 좀 총 다 포함해서 몸도 몸이지만 뭐 밸런스. 속도의 뭐 밸런스, 속도의 피지컬, 뭐 공 간수, 운동 능력까지 네. 다 포함해 네. 그런 것들. 그게 너무 좋다. 네. 운동 능력이나 그 어떤 밸런스가 신체 네. 밸런스가. 네. 나 그게 좋고. 나이 안 맞아서 나이 안 맞게. 네. 그거 되게 좋고 공 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일단, 네. 볼 진짜 기가 막히게 쳐더라고. 왜 이렇게 겁이 없어요? 볼 자, 그러니까 잘 차면 그러나 기술적으로. 모르겠어. 대화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되게 조용해요 라커룸에서. 아니 내가 보니까 그 저거 같아. 우리 서영재 선수가 아까 사실 약간 꼰대를 한 거잖아. 야 맞아요 맞아요. 내가 갔다 와봐서 아는데 어 영어를 해. 그러니까 어머 조용은 뭐 나이 차이도 크게 안 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 어플까지 알려줬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아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네, 네. 와 이거 진짜 개꼰대다. 안 하더라고요. 실패해야지 빨리. 나사람어 저형 이상해. 아, 뭐 어플까지 알려주고 여기서 배워라 막 그랬다는 거죠. 예 예. 예. 아 이제는 우리 서영재님의 선수의 픽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제가 딱 모셨으니까 네. 네. 서영재 선수가 뽑은 지금까지 이번 시즌 K리그 베스트 11 이거 한번 뽑아볼 수 있으십니까? 대전 선수 빼고 얘기했습니다. 어, 뺀다고요? 네. 왜요? 제 마음속엔 대전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머! 야, 이걸 저렇게 생각하네. 아, 대전이 포함되면 난 대전 선수로 네, 다 할 거기 네, 때문에 네, 대전은 그렇습니다. 빼겠다. 그렇습니다. 오, 사람들도, 오, 있어 보여. 감동. 야, 좋습니다, 그러면. 포메이션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4-2-3-1로 한번 4-2-3-1 네. 좋습니다. 최전방 부탁해볼까요? 위에서부터요? 아, 위에서 아, 아래로? 뭐 어떻게든 좋아요. 골키퍼부터. 골키퍼 오케이 좋습니다. 조현우 선수 울산의 조현우. 그 다음에 수비 왼쪽부터 할까요? 네. 왼쪽이면 이제 포지션이 같을 수도 있는 건데 설령우. 설령우. 설령우 선수는 좌우 다 되죠. 네. 네. 중앙 김영권 선수. 김영권 잠깐만요. 세 명이 다 울산이에요. 아 근데 대전 지금 지금 저거 베스트 11을 좀 대충 짜봤는데 울산 선수가 좀 많아요. 아니 뭐 근데 이상한 게 없는 게 너무 울산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아 지금 네. 울산 좀 더 넣을 예정인데. 아 예 예. 자 서령우 김영권. 죄송하지만 정승현 선수. 아 정승현 이거 그냥 울산 베스트인데요. 예 예 예. 그리고 안현범. 안현범 제주에 3백 유형이긴 한데 워낙 올해 폼이 워낙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또 지난번 크리스만 감독이 4백에 네. 썼고요. 네. 미드필더 2 위치죠? 4, 2에 2. 오스마르. 오스마르 서울에. 오스마르 형님. 박용우 형. 박용우. 아 울산이 거의 자 오스마르 박용우 됐고요. 이선 왼쪽 공격형 가운데 중앙 예. 네. 박호. 박호 다 울산입니다. 아, 너무 좋아. 어 와, 좌우 누가 있을까요? 왼쪽 왼쪽 문선민 형님. 아 문선민 예. 예 우리 전북에. 아 오른쪽 오른쪽에 누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나상호? 나상호! 네. 아 서울에 좋죠. 최전방. 최전방은 모두가 예상할 김민규 선수.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베스트 11 중에 일곱 명이 울산 선수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4-2-3-1로, 네. 우리 최용재 선수가 뽑은 이번 시즌 K리그 베스트 11, 골키퍼 조현우. 왼쪽부터 수비는 서령우, 김영권, 정승현, 안현범, 미드필더 두 명은 오스마르, 박용우, 2선은 문선민, 박호, 나상호, 최전방은 주민규. 물론 여기는 대전 하나 시티즌 선수들은 네. 뽑으라고 하면 포함시키라면 모두 다 베스트이기 때문에 네. 뽑지 않았다 이렇게 했고요. 많은 분들도 어쩔 수 없다. 잘하긴 잘한다. 잘하긴 잘해요. 이번 시즌 진짜 네. 너무 압도적이니까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뽑아봤고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세영준 선수 픽이 이어집니다. 이제 왼쪽 풀백이나 또 왼쪽 이렇게 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 세계 네. 통틀었을 때 현존하는 내가 생각, 해영재 선수가 생각하는 최고의 왼쪽 풀백 3명만 한번 뽑아주세요. 왼쪽 풀백 3명? 네, 전 세계를 통틀었을 때. 근데 나도 왼발 잘 쓰고 나도 잘 하는데. 제. 완전 개인 픽이에요. 이건 뭐 답 없죠. 레알 마드리드, 알라바. 알라바. 알라바는 뭐 중앙도 보긴 하지만, 네. 여하튼. 그리고, 미네네, 루카스. 루카스? 에르난데스. 아, 리카 에르난데스. 네. 아, 오케이. 어허. 한 명은 로버트슨? 리버풀. 아, 그 오른쪽? 리버풀 로버트슨 왼쪽에. 아, 로버트슨, 로버트슨. 네. 자, 아놀드 헷갈렸어. 로버트슨. 어, 네. 오케이. 이 완전 개인 이제 픽이니까요. 네. 어, 좋습니다. 알라바, 리카 에르난데스, 로버트슨. 이제 왼쪽 뽑아갖고 그러면 또 생각해보니까 왼발을 잘 쓰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왼발잡이 선수. 이거 다음에 세 명 뽑아주십시오. 톱 3! 톱 3. 네. 메시. 근데 메시 그래. 말고는 세계 최고라는 메시밖에 없는데. 그니까 탑 3! 메시. 외질. 아, 외질이구나. 제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도 되는. 오, 그럼요. 메시, 외질, 이재성. 아, 이재성! 이재성 선수는 어떤 의미로 뭐 이렇게 친분이 있나요? 사심이라고 그래요. 같은 팀에 있었잖아. 아 그런 의미로. 네. 잘해요 근데 잘하잖아요. 잘하죠 네. 잘하죠. 어허. 재성 형이 많이 사주고 그러죠? 요새 안 사주던데. 요새 안 사주던데. 저는 이재성 선수 볼 때마다 한참 뽀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청 선수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훨씬 더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닮은 점이 정말 많이 뛰면서도 정말 영리하게 볼을 잘 차요. 전 그런 선수 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볼을 때 기본적으로 너무 잘 차니까 영리하게. 그런 딱 볼 때 보는 맛이 있는 선수죠. 자 좋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강인 선수는 사심으로는 안 넣나 보죠? 아직은 서로 몰라가지고. 아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요? 네 깜짝 놀랐어요. 국가대표 그 정도 하잖아요. 그거는 풋살에서. 아니 근데 이강인 선수는 어떤 게 그렇게 깜짝 놀라셨어요? 탈압박이 그 기술도 기술인데 그냥 그 마인드 자체에 그걸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누가 오든 자기는 두세 명 그냥 쉽게 제친다. 야 이거 왜 다 똑같지? 아 저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주호, 네. 기성용. 네. 저희 최근에 다 했을 때 똑같이 하나도 안 틀려요. 아 그래요? 멘트도.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예를 들면 뭐 아 기술이 좋다. 어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다 그래요. 아니 그 벗어나는 능력인데 진짜 보고 놀랐다. 네. 다 이런 똑같았어요. 박주호, 기성용 똑같았어요. 놀라운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강인이를 보면 달려드는데 이렇대요. 와 와봐. 아, 네. 어 와봐. 내가 그냥 와.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그러냐. 그거 쉽지 않더라고. 아니,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김민재랑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재밌겠다. 아! 김민재 선수 그런 거잖아. 니가 와, 임마! 이거잖아. 둘 다 스타일 비슷하잖아. 둘 다. 딱! 그냥 겁 없이 막 서로 들이대는데. 아, 이강인도 그런 스타일인데, 김민재도 둘이 붙어라. 챔스에서 무조건 받아야 돼, 나. 파리하고 바이레미나 해가지고, 와, 강인이 와, 민재형 와, 이렇게 되는 거네. 민재는 간대요, 근데? 간대요? 아, 간대요? 물어보는 거예요. 민재가 민재가 민재를.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 미네는 좋아해가지고 제가 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미네는 네. 그러니까 독일에 있었지만 분데스리가도 다 경험을 하고 그 차범근 감독님이 네. 저, 뭐 거기 그냥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80년대를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독일에서 그렇게 오래 뛰고 어쨌든 활약을 했던 사람도 바이에른 뮌헨은 아, 완전 다른 팀이라고. 네. 아 달라요, 진짜 달라요. 어, 완전히 그냥 어나더 레벨에 있는 팀이고 그냥 거기는 같은 분데스리가지만 우와 저기는 이렇더라고요. 어때요 본인이 경기를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선수들끼리 반코트 잡혔다 하잖아요. 아. 그 워낙 경기 양상이 눌려버린 거죠. 네. 어. 근데 반에 반을 잡혔어요. 함부르크가 연봉이 뭐 20, 30억 받는 선수들이 반에 반을 잡히고 네. 저 맞았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일본에 사카이 고토쿠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 제가 대학교에서 바로 갔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처음 봐가지고 어 그랬는데 네, 제가 뭐 국가대표 뭐 선수를 본 것도 아니니까 이런 선수 난생 처음 봤는데 그냥 알라바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긴 다르구나. 아 그러니까 아 이런 거네. 가가지고 우와 이렇게 잘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네.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더니 네. 반에 반이 접혀가지고 네. 경기장을 20, 네. 25m 아래 갇혀가지고 네. 아 이러고 있더라. 90분 동안 공격 한 번인가 했는데 그것도 슈팅이 골대로 간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가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시기에 감동당한 시기. 이게 바이에른 뮌헨에게 반에만 접힌 다음에 멘탈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 아이씨 나 축구 안 해.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아 재밌다. 네. 사실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은 진짜 미친 팀이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차붐이 80년대에 우에파컵 우승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은 우에파컵 그러면 뭐 2티어 돼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우에파는 좀 다른 느낌인데 여하튼 거기 결승전에서 골 넣고 우승했던 어? 선수 차범근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다르다고. 네. 우리 같은 선수들에게도 거기는 완전히 다른 팀이었다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와서 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피셜 뛰면. 좋겠네요 그럼. 진짜로. 진짜 좋겠어요. 거기 가서 했으면 진짜로. 달라요. 야 이게 또 거기를 경험을 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네. 그죠? 우리도 사실 레바민 이러면서 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뛰어 이것도 있지만 독일 무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잘 돼야 밑에 선수들도 잘 올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지. 네. 저 있을 때만 해도 코치님이 저랑 친해지려고 말 하니까 차범 아냐고 아~ 벌써 그런 것부터 물어보고 뭐 저랑 친한 선수들은 자철구 아냐고 구 아냐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화가 되니까 이제 김민재 오면 그런 것부터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누군가 길을 열어야 네. 후배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길을 연 사람들을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은 어? 너 앞에 길을 열었던 그 선배 알아? 네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에게 한국 축구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먼저 앞에 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런 점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만약에 김민재가 잘하면 이것도 맞는다는 거죠. 또 다른 거니까. 근데 여하튼 챔스에서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붙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들어와. 아, 진짜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일 것 같습니까? 무피권을. 아 재밌겠다. 아 근데 야 이게 선수들이 보는 거는 그 아무래도 현장에서 막 뛰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딱 볼 때 다 똑같죠. 되게 위험. 나 아까 얘기 들을 때 놀래 제가 이렇게 놓고서 와 이렇게 했더니고요. 아, 본인 다 똑같은가 봐. 어떻게 박주호도 기성용도 서영재 선수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아 놀라운 건 그냥 아무런 거침이 없어요. 쫄질 않아요. 와 내가 제껴줄게. 그게 진짜 달라요. 차이가. 근데 그게 왜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럴 수 제가 그냥 몰라서 물어본다고 칠게요. 아니 서영재 선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안 가져줘요? 뺏겨 골 먹으니까. 뺏겨 골 먹으면 큰일 나니까요. 다음 경기 못 뛰니까요. 아, 마음은 먹으셨지만, 뺏기면, 골 먹고, 골 먹히면, 너 다음 경기 뛰지 말니까. 뛰고, TV로 보고.
유튜브 나오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 딱 보면 그런 느낌이네요. 아, 저 친구는 실제로 안 뺏길 자신도 있고 그걸 또 실제로 현실에서 해내네. 저거는 진짜 쉽지 않다. 저런 멘탈, 실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건가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구나. 아,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 파리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분명히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챔스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만날 수 있는 팀이잖아요. 이게 대진만 걸리면. 야, 강인이하고 민지하고 치면 진짜. 그 포인트로 한번 볼게요. 네. 딱, 우리 서영재 선수 얘기했던 포인트 기억하자고요. 와서. 정면, 네. 엉덩이 안 빼고 하는 거 좋습니다.